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가 센스 진짜. 집에 왔다고 어, 웰컴홈이라니. 집에 왔다고. 진짜 집에 온 느낌이긴 했어. 아, 아, 세상 편하네, 마음이. 세상 편하다. 야, 여긴 슬리퍼도 있어. 그래. 아이씨. 발바닥 까만 상태로 앉아도 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시 우붓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는 전에 예약했던 사포딜라 똑같이 예약했고 3박을 묵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붓에 오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해졌어. 너무 많이 편해. 약간 집에 온것 같아. 진짜 웰컴홈이다, 웰컴홈. 어, 지금 시각이 한 2시 반 정도 됐고 저희는 밥 먹고 이제 요가반에 가서 요가 스케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희손 피송 가가지고 저희 차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일단 일정 어떻게 짤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 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 아얌고래. 아, 이렇게 가격에 써있구나. 어, 야, 이렇게 써있으면 너무 나이스지. 디스 and 사테 this bean okay this and this one 와 이게 편하다. 어, 가격이 써 있어서 좋네. Thank you. 맛있게 먹겠습니다. 솔직히 잘 먹었다, 만 원에. 네. 둘이서 만 원에 먹기가 이 동네도 힘들긴 한데, 잘 먹었네. 이거 챙겨. 왜 주면 되죠? 피자. 무슨 피자 먹을래? 피자 하나를,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파스타도 있고. 뭐라고? 뭐라고? 쥐꼬리만큼이라고? 아, 예상했던 것보다 양이 되게 적어서. 그냥 먹다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은 있을 것 같아. 어,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진짜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맛이 있어. 맛있어. 이건 치킨 머시룸인데 소스는 비슷할 것 같은데 치즈가 안 뿌려져 있대. 정확해. 괜찮은데? 맛있는데? 어. 훨씬 맛있는데? 맛있다. 와, 버터탕이 엄청 진하다. 맛있는데? 어, 저거 좀 생각나겠는지? 어,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건 갈릭빵 같고. 역시 빵은 한국이 제일 맛있다. 4시 45분에 화산 일출 투어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아직 기사가 안 오고 있어요. 싸늘하다. 중요한 건 왓츠앱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읽지 않고 있다. 한 5시 10분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오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끝나고 점심 메뉴는 파이 그리고 크림커리 시켰고요. 크림커리는 지금 나옵니다.
그린 커리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린 커리는 처음이야? 어, 이건 처음이지. 오. 비가 좀 그치길 기다려봐야겠다. 비가 오지게 와서. 왜? 왜, 왜, 왜? 너무 맛있어? 너님 먹어봐봐. 아, 끝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앞에가 무지하게 쓰구셔. 이렇게 자극적인 커피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루아 커피가 약간 몽키 커피인가? 아, 몽키 똥일 리가 없잖아. 아, 여기에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 커피 커피는... 맛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사서 드세요. 어제 가격은 똑같아요, 두 개가. 아, 그래? 어, 30, 30이요. 아, 이게 무슨 맛이지? 가볼까요? 예, 가볼까. 이거 약간 손에 걸었어야 되나? 훔쳐갈까봐? 어. 고프로, 고프로 체크! 고프로인지 알고. 야, 몽키 포레스트에 사슴이 있는 게 더 신기해. 담비? 눈 안 마주칠 거야. 눈은 안 마주칠 거야. 나는 눈을 마주치진 않을 거야. 오, 한 마리 더 왔어. 오. 무서워. 무서워. 야, 진짜 몽키 포레스트다. 난리다. 어머, 애기도 몽키. 아, 무슨 세력 싸움 하나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난리 났는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딱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니? 근데 여기 애들 되게 착하대. 거기 보니까 다 하는 말이. 아니, 나 쌈싸대기 때렸다는 거 봤단 말이야. 쌈싸대기 때렸다고? 응. 막 즐겁게 잘 다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여자 붙잡고 쌈싸대기 갈기는 거 보고 도망쳤다가 됐었어. 아, 모기 엄청 많네 진짜. 비가 와서 더 많은 걸 다녀. 원래도 많은데 비가 와서 우리가 좀 덜 물리는 걸까? 비가 더 물리는 것 같은데? 여긴 원숭이가 없네 이제. 닭을 위해서 보셨나봐. 응. 아, 이렇게 눈물이 났네. 다시 올라가면 돼. 여기는 그냥 거의 두 번을 진짜 사진 찍는 느낌만 내려오는 응. 곳이네. 어때? 응. 정글 사진 좀 찍어줄까? 아니, 여보 찍어줄게. 서 있어. 이곳은 마치 서귀포의 자연휴양림 같은데? 근데 곳곳에 원숭이가 숨어 있다는 거. 어, 여기 밑으로는 진짜 없다. 다 밥 먹으러 위에 올라가 있네. 야, 완전 정글이다 진짜로.
애들이 곳곳에서 뛰어다녀. 잘 보면 계속 뛰어다녀. 저 갑자기 튀어나와. 와, 애들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먹진 않는데. 계속 다들 끊임없이 주니까. 닭이 있어? 닭 있어, 닭. 조연. 화면이 안 담겨. 와. 나무가 뱉은 침이 다 굳어서 내려온 것 같아. 야, 너가 표현을 그렇게 하니. 진짜 어머니 진짜 너무 좋아. 되게 무시무시하게 나온다면. 원차티드? 그러면은 여기서 보물이라도 캐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차티드 죽음의 성전으로. 와. 아니, 괜찮아? 오늘 땀 넘버. 괜찮아? 어. 쥐꾸미기. 어, 우드 코스터를 사가는 것도 좋겠다, 나는. 여보, 이런 코스터도 이쁘지? 이런 것도 괜찮다, 그지? 우드 코스터.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치? 수저도 괜찮겠다. 우와, 커플 세트. 괜찮다, 이렇게도. 여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어떡해? 지금 이런 거 있을까? 아, 이런 것도. 무게도 많이 안 먹으면 이런 것도 좋지. 여보도 나무 도마 갖고 싶었으면 하나 사. 여보, 기후비기인가 봐. 이거 빈밥 먹을 때 먹는 거잖아. 아, 밥숟가락 세면서 먹는 거. 눌러서 그렇게. 오, 이거 숟가락, 이게 딱 비빔밥 숟가락 사이즈. 네. 아, 싹인데? 어, 이런 거 살까? 어, 우동 숟가락, 국물 숟가락. 어, 우리도 한번 살까? 집에? 어, 좋지, 좋지. 국물 떠먹는 숟가락. 아, 왜냐면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이걸로 먹으면 돼. 알았어, 사서. 여기 더 사야 될 거 있어? 더 사야 될 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또 오고 싶어. 이거 소주잔. 그건 소주잔 아니야. 그 볼이잖아. 소스 볼이고 소주잔은 여기. 어, 사이즈가 다르구나. 그래서 겹쳐졌구나. 이게 수제라서 어쩔 수가 없다.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긴 하다. 누구는 소주를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거지 뭘. 약간 온천수 먹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소주가 아니라. 아, 그리고 아이씨 떴는 거. 잠깐 한 번 봐라. 오케이.
됐어. 클라우드9 또 왔어요. 한식을 참을 수가 없어. 비오니까. 어, 비오고 너무 많이 먹고. 오늘은 김치 참치찌개? 일단 김치 참치찌개 시키고 또 제육볶음? 직화 소불고기도 있네. 김치 참치찌개 하나랑 조금 더 간단하게 먹을 거 없나? 왜 간단하게 먹지? 목이 너무 찼다. 와, 역시 소맥이야. 두 번째 잔은 살짝 더해서. 천천히 마셔. 음식 나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시원하게 마셔야 돼. 와, 어지럽다. 진짜 어지럽다 이제. 음식이 갑자기 출발했어. 땡큐. 여보, 우리 라이스를 선택 안 했잖아. 이게 기본으로 그냥 나오는 건가 봐. 몰라, 이거 어떻게 먹냐? 큰일 났다. 와, 내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거 아니 이게 우리가 추가를 이걸 시켰는데 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걸 안 시켰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다 먹고 먹으면 되는 건데. 응? 먹어봐. 먹어봐. 역시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매지력은